자, 6절 법치주의 원리입니다. 자,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근거만 두면 되는지 아니죠. 자, 본질적 사항, 입법자 스스로 해야 된다. 의 유보 원칙, 또는 뭐 본질성 사유라고 하죠. 자, 법률 유보 원칙은 법률에 단순히 그것이 이제 법률에 근거를 두기만 한게 아니라, 자, 기본권이랑 관련된 영역에 있어서는 자, 입법자가 그 본질적 사항 스스로 결정해야 됩니다. 자, 신뢰보호 원칙 위반 판단 기준. 자, 신뢰보호 원칙 위반 여부는 자, 침해받은 이익, 신뢰 이익이죠. 신뢰가 새로 입법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 자, 이 침해받은 이익과 공익 비교 형량하여 판단한다. 자, 부진정 소급 입법 원칙적 허용 신뢰보호 관점에서의 형성되어 자, 진정소고입법과 부진정소고입법이 있죠. 소고입법에는 자, 부진정소고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자, 아직 이미 과거로부터 시작되긴 했지만 그 사실이나 법률 관계가 완성되지 않는 자, 거기에 이제 대상으로 하는 게 부진정소고입법인데요. 그렇죠. 진정소고입법과는 달리 부진정소고입법은 이제 원칙적으로 허용돼요. 다만 이제 신뢰보호의 관점에서 이제 입법적 형성까지 제한을 가하게 된다. 자, 시혜적 소고입법 입법 재량이 인정되고 현저히 불합리한 경우에는 헌법 위반된다고 하겠죠. 자, 시혜적 소고입법 가능하죠. 시혜적이 뭐예요? 이제 혜택을 주는 거라고 할수 있죠. 자, 시혜적 소고입법은 가능하다. 자, 피 적용이 유리한 경우니까 가능하고 그런 소법을 그 것인지 여부 입법 기관에 맡겨져 있다. 이제 입법 재량이 있다는 거죠. 다만 그 결정이 현저하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경우에는 이제 헌법에 위반된다. 자,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 가치에 대한 판단인데요. 자, 유도된 신뢰의 경우, 이제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이제 국민의 신뢰, 유도하게 행위하도록 유도한 경우에는 신뢰보호 가치가 이제 높을 수 있죠. 자, 그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단순히 활용한 거에 불과하다면 이제 신뢰이익이 없거나 이제 낮을 수 있겠죠. 자, 신뢰이익에 대한 보호 가치는 유인된 신뢰 행사인지 법률이 부여한 기회를 활용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국가의 유도된 신뢰의 보호는 법률 개정이 우선하는 게 이제 우선한다고 봤죠. 자, 법률에 따른 개인의 행위가 반사적으로 부여하는 기회 활용을 넘어서 자, 일정 방향으로 유인된 것, 특별히 보호 가치가 있는 신뢰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자, 그러므로 개인의 신뢰 보호가 법률 개정 이익에 우선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 자, 강화된 가석방 요건을 자, 수용 중인 자에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는지. 계속 수용 중인 자가 있었어요.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가석방 요건이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적용하는 건 신뢰보호 위반이 아닌가 하는 문제된 사건인데요. 자, 무기징역에 집행 중인 자의 가석방 요건은 1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 형 집행한 걸로 강화했어요. 자, 무기징역. 자, 이미 수용 중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게 강화됐는데 20년 이상으로 이제 무기징역인데 뒤늦게 들어온 사람이 유기징역보다 유기징역으로 들어온 사람은 20년 이상이 봤는데 그렇죠? 강화된 요건을 봤는데 이 사람은 더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10년으로 한다면 이게 또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시행일 이후 이행기 도래하는 퇴직연금 일부를 지급 정지하는 것이 진정 소급 입법인지. 자, 시행일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거예요. 자, 이것은 진정 소급 입법이 아니고 부진정 소급 입법으로 봤죠. 자, 법 시행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자, 시행일 이후 이행기 도래. 그 일부의 지급 정지했을 때는 진정 소급 입법 아니다. 예. 저 이미 확정적 연금 취득관제가 적용하도록 한 것은 법 시행 이후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 내용을 변경에 불과한 것이다. 진정소고입법이 아니라 부진정소고입법이다. 친일 반민족 행위자 재산 귀속 조항. 자, 이것은 진정소고입법이죠. 하지만 이제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특단의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진정소고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였어요. 그렇죠? 친일 재산은 원인 행위 시 국가의 소유로 하도록 한 것. 이제 과거에 완성된 사실이나 법률가계의 대상으로 한 거죠. 원인 행위 시 국가의 소유로. 자, 진정소고입법에 해당한다. 다만 이제 친일 반민족의 초기를 친일 재산은 이제 소극적 과탈은 이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그렇겠죠. 예, 환수 문제는 공동제적 가업위원으로 자, 소급자 박탈하는 건 정당할 선택적 사정이 있다. 진정 소급위법을 예외적으로 인정한 케이스. 소급위법 근저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자, 세무공무원 세무자격 부여제도 해지에 관한 조항인데요. 자, 구세무사법에서는 자, 행정사무소사 경력이 10년 이상이고 일반직 5급 이상 공무원이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 세무사 자격이 부여되었어요. 자, 그런데 자, 개정된 세무사법은 자, 이 규정을 삭제했죠. 그리고 자, 2000년 12월 31일 자, 1년의 유예기간을 썼어요. 자, 현재 종전에 해당하는 자에 해당하면 그 부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자, 그렇죠. 근데 이제 갑은 자, 12년 그 5급 이상 근무한 게 3년, 5년 채우지 못했죠. 5년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겠죠. 자, 자격제도에 대한 이원 심사. 자, 자격제도는 이제 자격 요건에 대해서는 입법 절약이 인정되죠. 그러니까 이제 명백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자, 이원이 문제가 생기지 않겠죠. 자, 명백히 불합리한 경우에만 이원이 문제가 생긴다. 경력 공무원에 대한 이제 세무사 자격 부여제도 폐지. 자, 목적이 정당하냐? 자, 목적 정당성 웬만하면 다 긍정되죠. 자, 경력 공무원 부여제도 폐지한 것은 자, 일반 민생 형평을 도모하려는 목적을 가졌다. 인정된다. 자, 경력 공무원에 대한 세무사 부여제도 폐지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아니다. 자, 학력을 감안해서 시험관 일부 면제자를 채택했다. 아예 이제 세무사 자격 부여하던 거에서 이제 일부 이제 면제제도를 채택한 거죠. 국세 관련 공무원에 대하여 이제 개정된 것이 이제 절대 침해하지 않는다. 그렇죠. 이제 그러 요새는 이제 자격 좀 부여하는 게 많이 축소되는 추수 예, 그런 게 있죠. 세무사에서 필요한 전문 지식이나 자질에 대한 것은 아니다. 요새는 이렇게 세무사나 뭐 다른 각종 자격 좀 부여하는 제도가 많이 사라지고 있죠. 그런 추세를 봤을 때 이런 거다 직업 제도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실리익이 문제였어요.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1년에 이겼죠. 사무사용 부여에 대한 신뢰는 보호할 필요성 있는 합리적이고도 정당한 신뢰. 그렇죠. 사무사용 부여에 대한 신뢰는 정당한 신뢰를 할 것이고, 자, 실리익의 침해는 중대하다고 봤어요. 실리익 침해함으로써 이런 형평성 제공된 공익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죠. 세부사 자격이 이분은 이 자, 갑은 12년 그리고 5급으로서 3년 굉장히 오랫동안 하면서 이제 세무사 자격 줄 거라고 이제 강하게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이었죠. 이런 실력이 되게 중대하죠. 그러니까 치매 정도가 정당한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자, 그죠. 게다가 1년 유예기밖에 안 줬어요. 200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충족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와 갑 사이. 자, 1년 지나면 이 사람은 4년, 1년이 모자라요. 아, 본질적인 차이가 별로 없는데, 세무사 자격 못 받아요. 자, 1년 유예기간, 합리적 근거는 자의적 조치다. 그래서 이제, 갑을 차별치면서 평등한 체에 위반된다고 봤어요. 자, 세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신뢰. 보호 가치가 없거나 낮겠죠? 세법 자주 바뀌잖아요. 조세 정책 이렇게 하려면 그렇죠. 국가 조세 재정 정책 탄력적 합리적 운영할 필요성이 크죠. 이게 조세 재정 정책. 자, 그래서 이제 현재 세법이 변함없이 유지되려고 신뢰하는 건 이제 기대할 수 없다. 자, 의료기관에서 약국 개설 금지하면서 1년 유예기간 둔거 신뢰에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약국 개설 금지하는 거 이제 기존 약 1년까지 보험이 있는데요. 자, 신뢰에 침해한 것은 아니다. 기존에도 이제 이제 의약 분업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었죠. 그 기간까지 이제 더하면 이제 예측이 가능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1년까지 유예 이게 1년 둔 것이 이렇게 짧은 건 아니었다. 자, 1년 유예 두고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제 도입한 거 실내 보호 원칙 2배인지. 자,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썼다고 하는데 거진 1년이었어요. 그 1년이 이제 두고 이제 등록제를 도입했죠. 하지만 뭐 1년이 그렇게 짧지 않다고 봤죠. 여기서도 신뢰 보증이 이어진다고 할수 없다. 자,
산재보험법상 최고보상제도 신설조항, 연금수여 실력이 침해하는지. 자, 평균 임금을 기초로 평균보상을 이미 수령하고 있었어요. 이미 수령하던 수급검사에게, 자, 노동조합원이 부여한 한도금액, 자, 한도금액을, 여기 최고보상이죠. 이상일 경우에는 그 한도금액을 실제 임금으로 의지한다. 최고보상제를, 자, 2년 6개월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는데, 자, 이미 이렇게 수령하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신뢰보호지기, 신뢰를 침해한다고 봤죠. 차이가 이게 종전에 이제 급격한 변화를 뒀다고 봤어요. 자, 소주 제조업자의 신뢰보호를 근거로 자조소주 구입 명령제도 합헌 주장 가능하지. 소주 제조업자는 신뢰보호를 근거로. 자, 자조소주 구입 명령제도, 그죠? 자조에서 생산된 소주만 이제 구입하라는 제도죠. 자, 주류 판매업자로 하여금 매월, 네, 일정 부분 이상을, 자, 지역에서 소재하는 제조장도 구입하도록. 자, 소주 제조업체 강한 신뢰 보이기 인정된다고 봤긴 했어요. 근데 하지만, 자, 능력 경쟁보다 우월한 구입이, 자, 그랬죠. 종래부터도 대해서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어요. 그렇죠? 강한 신뢰 보이기 인정되지만 기존에 이제 자동소재 구입 명령 제도로 팔아왔으니까. 자, 5년 유예 기간 두고 정하고 있는데, 자, 노령수청 폐쇄 신뢰보호지 유예되는지. 5년 유예기간 많이 두 거죠, 이제. 그래서 학교환경 이상정화구역에서 노령수청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데, 5년간 유예기간을 뒀어요. 엄청 길게 줬죠. 그렇죠. 국민의 신뢰보호에 정당한 배려를 하고 있다. 신뢰보호지 유예되지 않는다. 자, 위헌 결정된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 위헌 결정된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은 보호가치가 좀 낮겠죠. 자, 입법 부정이가 위헌인지 부정입니다. 자, 국립 또는 국립교육대학 사범대학 선생을 채용한다는 교육근무법 조항에 대해서 이제 위헌 결정이 있었고요. 자, 위헌 결정 당시 국공립 사범대학 등의 재학생 졸업자, 이제 이 사람들이 청구를 한 거예요. 위헌적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 부작위를 위헌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 자, 위헌 관련된 법률에 기초한 신뢰이익은 이게, 그쵸? 그렇게 보호가치가 많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 신뢰보호원칙이 국공립대학 입시제도에도 적용됩니다. 입시제도에도 적용되죠. 신뢰보호원칙은 법률, 하위법규뿐만 아니라 국가를 입시제도와 같이, 네, 국민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제도 운영 방식 개편에도 적용된다. 당연한 거예요. 체계정당성 원리 위반만으로 위헌 문항 가능한지. 부정, 비례평등원칙 위반을 요한다. 체계정당성이란 건 규범 상호간 내용 구조 면에서 이제 체계 모순되지 않아야 된다는 그런 원리인데요. 자,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되는 경우 그 자체로 위헌적인 국무운영이 아니고, 자, 비례원칙, 평등원칙 등 일반 정한 헌법 규정이나 원칙을 위반하여야만 비로소 위헌이 된다. 네, 꽤 자주 나오는 질문이니까 눈여겨봐주세요. 자, 상해 치사죄마다 형법죄를 더 무겁게 처벌하는 치사죄 원리 위반이죠. 자, 긍정이죠. 자, 상해 치사, 되게 흉악한 범죄예요. 협박죄, 이거보다 협박죄 더 약한데, 상해 치사도 협박죄 더 무겁게 처벌해요. 당연히 이제 치사죄 위반으로 보는 거죠. 자, 상해 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봤는데, 여기서 또 협박죄를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봤어요. 체계정당성 원리에 반한다. 자, 같은 상황이었어요. 범죄를 야간에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휴대, 똑같죠? 똑같은 이제 구성요건인데, 여기는 3년, 여기는 5년. 자, 상해치사가 훨씬 무거운데 협박죄를 더 무겁게 처벌했어요. 자, 국가 자격시험, 자, 응시 자격 규정 관련 종합 문제. 자, 시행령이 자 개정되었는데 관련 과목의 이수로 정해져 있던 걸, 자, 관련 학과의 학위 취득을 변경됐어요. 아, 네. 자, 경과 규정을 두어, 자, 2014년 하되 2010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자, 종전의 규정이 어도록 했고요. 자, 이제 3월 2일 날 입학한 갑, 응시 자격이 없었단 말이에요. 자, 이 갑에 대해, 그렇죠? 권리 부재에 대한 설명. 자, 응시자가 개정 시행령이 개정령 입학한 자의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지.
자, 법령을 개정하여 공익성에 실효가 있다 하더라도 응시자 격이 장래에 그대로 존속을 합리적인 정당한 가족 신뢰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신뢰 보완칙이 위배된다. 자, 일반적인 서술이었고요. 그렇죠? 과도하게 신뢰 과도하게 침해하면 신뢰 보완칙 위반이죠. 자, 2010년도 이전 입학자와 2011년도 입학자 차별화는 함정원칙 발언하는지. 저 2018년도 이전에 관련 학과 이해학교 입학한 자와 2011학년도 입학한 자를 합리적 사유로 차별하고 있죠. 어떤 식에 반한다. 자, 10년도, 11년도 1년밖에 차이 안 나는데 한 번은 이제 관련 학과 이수를 한명 됐고 나머지는 이제 학위 취득까지 유효하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죠. 이제 합리적 사유가 없다. 자, 행정처 응시원서 접수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개정 시행령 이행 다툴 수 있는지. 그렇죠. 대법원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고 이제 헌법에 규정되어 있죠. 법원이 전제가 되었을 경우. 그렇죠. 자, 거부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냥 이 법을 다툴 수 있다. 종전 작용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개정 시행령이 적용되는 경우. 부진정 소급 입법이라고 말했죠. 종전 적용을 갖추지 않은 상태니까. 자, 입학한 후 이수행령이 개정되었으나, 자, 갑은 종전의 작용 요건을 이수지 맞추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부진정 소급 표시 경우에 해당한다. 자, 과거의 사실관계가 완성되지 않은 부진정 소급 표죠. 자, 응시자가 관련 규정과 경과 규정이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지. 자, 응시자가 관련 규정 경과 규정, 자, 직접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법률 효과를 발생한, 자, 국민의 평등권 전환제도에 대한 제한을 가짐으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다음. 자, 진정소급 입법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가? 아, 앞에서 봤었죠. 친일재산 기속제한 조항에 대해서. 자,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자, 손실 경미한 경우, 자, 중대한 공익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자, 예외적으로 진정소급 입법은, 자, 입법 예상할 수 있었구나. 자, 법적 상태가 불확실해서 자, 보면 신뢰 이익이 적은 경우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자, 중대한 공익성이 심히 중대한 공익성의 사유로 허용될 수 있다. 자, 법적 안전성의 주관적 측면 자, 법적 안전성의 주관적 측면은 신뢰 보호 원칙이다. 자, 객관적 요소 야, 법적 안전성의 객관적 요소는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과 법적 평화를 의미하고요. 자, 법적 안전성의 주관적 측면은 신뢰 보호 원칙이다. 자, 개인이 신뢰라는 거죠. 개인의 신뢰. 개인이 신뢰하는 거니까 주관적 측면이다. 법적 안전성. 자, 개성공단 중단 조치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인지 부정했어요. 자, 개성공단 중단 가능성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자,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하지 아니한다. 그쵸? 개성공단 뭐 시도 때도 없이 중단되잖아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 자, 다음은 사회국가 원리입니다. 자, 사회국가의 의미는 뭐냐? 자, 그럼 사회 현상에 관여하고 간섭하고 자 분배하고 조정하는 국가를 의미한다. 그렇죠? 자 정의로운 사회 질서 형성을 위해 자 관여하고 간섭 분배 조정하는 국가다. 자,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줄 의무가 있는 국가. 자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도 그 조건이 필요하죠. 자 배고프면 안 되니까. 자 사회국가 실현을 위해 가장 적합한 수단을 가장 적절한 수단 선택할 의무 없다. 그렇죠. 자, 가장 적합한 수단이 되는 게 아니라, 자,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 중에서, 자, 입법자 재량에 속합니다. 어느 걸 선택할지는 여러 가지 많은 수단들이 있지만, 이제 입법자의 판단이 들어가겠죠. 자, 가장 적합한 수단, 자, 이거는 이제 기본권 침해에서 나오는 거죠. 덜 침해적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이제 가능한 여러 가지 수단들 중 입법자가 선택하는 것이다. 자, 입법적 경제정책이 전체 선택이 국가적 규제 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하는지. 자, 앞에 질문과 이제 비슷한 논리입니다. 자, 가능한 여러 정책 중 입법자는 자, 경제 영역에서 경제정책을 선택할 수 있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그런 정책과 판단은 이제 국가적 규제 조정 권한의 행사로서 존중되어야 한다. 자, 헌법 제119조. 자, 국가의 책무. 자, 제19조 1항은 이제 경제적 자유에 대해 규정하고 있고요. 2항에서는 이제 규정과 조정에, 규제와 조정에 대해서 이제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국민 경제에 대한 포괄적 책임을 지고 있다, 국가가. 자, 헌법 119조는 개인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
그리고 사회정의를 싫어하는 경제지도를 경제지도원칙을 표명함으로써 경제적 자유를 존중할 의무와 국민 경제 전반 양성에 대해 포괄적 책임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119조 1항의 지침으로서의 성격. 그렇죠. 119조 1항은 경제적 자유, 국가의 경제정책에 대한 헌법적 지침으로서 경제적 자유와 창의는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근로상과 같은 경제에 관한 기본권과 비례원칙 같은 법치국가 원리에 구체화된다. 그렇죠. 이런 지침으로서의 성격이 이제 경제에 관한 기본권, 법치국가 원리에서 이제 구체화된다고 보는 거예요.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이념이 기본권 제한의 정당화 규범이 될수 있는지. 그쵸. 긍정하죠. 119조 2항이 그런데 경제민주화 이념은 정의로운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 추구할 수 있는 국가 목표로서 개인의 기본권 제한 정당화하는 헌법 규범이 될수 있다. 누진세 율에 따른 종합과세 시행이 헌법적 의무냐. 누진세. 소득 분배를 할수 있죠.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이제 하나의 목표로 하고 있어요. 19조는. 하지만 꼭 누진세여야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구체적인 헌법 의무는 부과할 수 없다. 헌법적 의무는 없다는 거예요. 구체적 헌법적 의무를 인정하는 케이스가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국민연금제도가 사회적 시장 형태에 부합하느냐? 그렇죠. 당연하죠. 국민연금은 상호 부조 원리에 가까운 사회 연대성에 기초하고 있으니까 소득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어요. 사회적 시장 경제 질서에 부합한다. 손실 보전 약정하고 금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경제 질서 위반인지. 경제적 손실을 금전 또는 유가 증권을 보전해 그 약정하고 금전을 수입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그 정당성이 이제 헌법 119 제2항에 의하여 뒷받침될 수 있다. 그래서 헌법 경제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 할수 없다. 그렇죠. 이런 사적인 보험이랑 비슷한 거죠. 이런 약정을 해주는 게. 근데 이런 걸 이제 규제하지 않으면 불공정한 경제 상황이 이를 수 있죠. 시장이 이제 음모하게 되거나.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 농지에 관한 소작제 임대차 허용 가능하냐. 잘 보셔야 돼요. 계속 추출되고 있는데요. 소작제는 절대 금지한다. 소작제 절대 인정하지 않는다. 임대차나 위탁 경영은 법률로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농지의 소작제도는 절대 금지. 확실히 이해하셔야 되고요. 농업 생산 재고와 농지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위탁 경영은 법률에 따라 인정될 수 있다. 소작제도는 절대적 금지되고요. 임대차 위탁 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인정될 수 있다. 단체를 통한 활동이 아니어도 헌법이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 운동에 해당하는지. 그쵸. 소비자 보호 운동이 뭐죠? 소비자의 위익, 절반 권익 증진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구체적 활동이라고 했으니까 꼭 단체를 조직할 필요는 없죠. 소비자 보호 운동이. 뭐 1인이 해도 되고, 2인이 돼도 되고, 그게 다 소비자 보호 운동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제3자 상대 불매 운동이 법적 책임 면제 요건으로 이제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겠죠. 일단 제3자 상대로 불매 운동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 요건으로 제3자 권리 부당하게 침해해서 안 된다는 거죠. 두 가지를 알아야 되겠죠. 소비자 불매 운동은 정당하게 평가된 경우에 법적 책임 면제되므로 제3자 상대로 불매 운동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아야 이제 면제된다, 책임이. 제3자 불매 운동도 이런 요건을 갖추면 할수 있다. 헌법 126조상 사기업의 국공유화의 의미는 뭐냐? 공법적 수단에는 소유권 기소이죠. 사영기업의 국유 또는 공유로의 이전이란 공법적 수단에 의하여 사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국가 그다음 공법인에 기소시키는 것. 그쵸? 그 재산권의 내용을 변경한 것을 의미한다.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헌법 120조 사기업의 국공유에 해당하는지 부정했어요.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뭐예요? 예전에 택시 회사가 이제 산악금제를 선택하고 있었죠. 산악금에 문제가 많다 보니까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를 아예 법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이게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는 이제 예전에는 일부만 이제 산악을 팔라고 했는데
이제 전액 납부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택시회사가 이제 좀 반발이 좀 나왔어요. 그거에서 이제 뽑 그러다 이제 청구를 했는데요. 자, 음성소유권 전액관리제나 자, 인하여 사기업은 본연의 물적 포기를 강요받거나 자, 국가의 방법 감독 통제에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사기업은 국유권 공유를 전하는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렇겠죠. 음성소유권 전액을 자기가 받는 거니까 회사에서 밖에서 관리하도록 하는 건데 뭐 이게 뭐 건보면 국가의 통제가 있는 건 아니니까 예, 여기 해당하지 않는다. 자, 자도소득 구입명령제도 예, 앞에서 좀 나왔었죠. 소주 판매업체 직업에 대해 침해하는지 자, 긍정된다. 자, 자도소득 구입명령제도를 위해서 자, 적합한 수단을 보기 어렵어요. 소주 판매업체 직업에 대해 침해한다. 소주 판매업자, 그래서 소주 제조업자, 자, 그리고 소비자들 자기 결정권 침해한다고 봤죠. 자, 국가의 농업인 중소기업 자조주주 육성 의무가 있는지 자, 긍정되죠. 자, 기능 못하고 전망이 불확실한 경우에 국가는 직접 네, 자조주 육성할 의무가 있어요. 자, 농업인과 중소기업 자조주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에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 보장을 위해서는 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할 의무가 있다. 잘 돌아가고 있다면 자조주주직이 그 자유를 그냥 보장하는 거에서 이제 그쳐서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이제 적극적으로 육성할 의무도 있다. 자, 이제 다음 국제 평화주의네요. 자, 국군 파견 결정이 사법심사 대상이 되느냐? 이제 부정인데 예외적으로 이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는 전제로 네,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면 이제 사법심사 대상이 되는 거죠. 자, 외국의 국군을 파견한다. 이건 진짜 고도의 정치적 결정이죠. 헌법과 자연의 정한철을 지켰음이 여기가 이제 전제 조건이고 심판원이 자제되어야 한다. 자, 자제되어야 한다. 네, 국군 파견, 고도 정치적 결단, 심판 자제, 심사 자제되는데, 다만, 이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켰어야 되죠.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의 효력. 자, 국내법.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이게 규정이 있죠. 헌법 조항입니다. 근데 이 국내법이 뭐냐라고 했는데, 다수설은 여기는 이제 법률이라고. 예, 하죠. 법률. 법률의 효력을 갖는다. 자, 외국 대사관저의 강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자, 국가의 손실보상 의무가 있는지. 자, 강제 집행이 불가능해요. 이거죠. 자, 비엔나 협약에 의하면 대사관저 집행이 불가능하게 됐어요. 자, 이 손실을 보상 입법부가 있느냐? 이거 뭐 헌법 없죠? 헌법에? 헌법 해석상도 없죠. 입법부. 이 국가의 입법부 잘 인정하지 않아요. 입법 의무 없다. 자, 한미 자유 무역 협정. 헌법이 개정했었는지 무역 협정에서 조약이죠. 자, 무역 협정 국회의 동의를 필요하는 5호 통상항의 조약이다. 자, 법률적 효력이 인정된다. 자, 법률적 효력이다. 하지만 성문헌법 개정될 수는 없다. 그쵸? 성문헌법은 법률로 헌법을 개정할 수 없다. 앞부분에 한번 나왔었죠. 입법 절차로 개정될 수 없다가. 교토협약. 자, 위험성 선사선사가 될수 있는지. 이게 같은 문제예요. 교토협약, 국내법과 같은 효력. 헌법적 효력, 분명히 볼 만한 근거는 없다. 위험성 선사가 될수 없다. 자, 조약의 효력은 헌법적 효력이 아니라 법률적 효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위험성 선사의 척도가, 침사 척도가 될 수는 없다. 이건 헌법이어야 되니까. 자, 한미주둔군 지휘협정, 소파, 조약에 해당하는지, 자, 긍정. 아, 이게, 네, 이거는 교재에 잘못 표시되는데, 긍정으로 바꿔주세요. 그쵸, 소파,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은 조약에 해당한다. 자, 소파, 한미주둔군 지휘협정은, 그 명칭 협정이지만, 내용이 외국군대의 지휘에 관한 것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준다. 자,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니, 국민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에 해당한다. 자, 지급 거절될 것을 예견하고 수표 발행한 사람을 처벌하는 것이 국제규약 위반인지 이런 국제규약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자, 계약서에 의하면 위헌 불능만을 이유로 이제 구금하는 것을 금지한 요거 국제규약, 시민연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계약서에 의하면 불이행 불능만을 이유로 한건 아니죠, 이게. 자, 지급 거절을 예견하고 수표를 발행한 사람이니까 그 수표 공정성 요거 해치는 사람을 하는 거죠. 이게 보호 이익이에요.
그러므로 계약서에 보면 얘는 불능만을 이유로 한건 아니다. 자,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ILO 105 조약.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인지 아니다. 자, 강제노동 폐지에 관한 이제 105 조약은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아니다. 볼수 없다고 이제 보는 거 없다고 봤고, 우리가 가입하지도 않았으니까 이거에 이제 위반되어도 뭐 그렇죠. 조약 위반이 아니다라고 봤죠. 자, 조약으로 범죄 구성, 처벌 구정하는 것이 가능한가? 재형법정주의 위반인지. 자, 조약은 저 국회 동의를 요하는 조약은 이제 법률 효력이 있죠. 그런 법률 효력이 가지니까 조약으로 이제 범죄 구성 처벌 가중하는 것도 이제 제역법조차 위반되지 않는 거죠. 자,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 그러므로 새로운 범죄 구성하거나 처벌을 가중하더라도 제역법조차 위반되지 않는다. 자, 마라케시 협정. 관세법 위반자를 가중처벌해요. 이원인지. 이거 같죠? 가중처벌, 처벌 가중해도 제역법조차 위반 아니다. 자, 마라케시 협정은 조약이다. 그러므로 처벌이 가중되어도 이원은 아니다. 자, 구체통화기금협정 재판과 면제조항. 자, 이원법률 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이원법률 심판의 대상은 법률이죠. 자, 법률이다. 이원법률 심판의 대상은 법률. 국제통화기금협정은 법률이냐? 이제 조약. 자, 회원국의 개판권을 면제하도록 조항. 국회 동의를 얻어서 체결된 것이니까 법률적 효력이 있네요.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바 이원형의 대상이 된다. 자, 한일 어업협정 체결행위. 공권력 행사인지. 그쵸? 어업에 관한 협정은 국내법과 같은 효력. 조약이다. 공포한 조약으로서. 근데 뭐가 되냐면 효력을 가짐으로 그 체결행위는 공권력 행위로서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 자, 외국인에 대한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이 헌법 6조 2항. 자, 외국인 지위 보장 조항이에요. 2배인지 아니라고 봤죠. 자, 소송 비용 담보 제공 명령이 외국인에만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 주소가 불명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국내 주소 등록을 자 외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자, 국제법과 조약조 이런 내용이 없어요. 소송 비용 담보 제공을 금지하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러므로 6조 2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자, 평화적 생존권, 기본권성. 원래 이거 인정을 했었죠, 예전에. 근데 지금 판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정하지 않죠. 자, 헌법 제10조나 제1항으로부터 침략 천재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수 있도록 국가 요청할 수 있는 평화적 생존이 도출되는 것은 아니다. 이제 바뀐 판례니까 알아두셔야겠죠? 평화적 생존권, 기본권 아니다. 통일 관련 조항으로부터 통일에 대한 기본권 도출될 수 있는지 아니죠. 도출되지 않죠. 자, 헌법상 여러 통일 관련 조항들 자, 국민 개개인에 대한 통일의 기본권 나오냐? 도출된다 볼수 없다. 자, 통일 의무를 선언한 것은 이제 불가하다고 봤어요. 자, 다음은 문화국가 올리네요. 자, 국가의 문화체의 초점은 자, 문화 풍토 조성이 있죠. 문화 그 자체가 아니라 불평부당원칙이 가장 바람직한 정치를 평가하고 있는 오늘날에 있어서 자, 불평부당은 뭐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도 않고 이제 무리를 짓지 않는다. 공정하게 정책을 해야 한다는 얘기죠. 자, 국가의 문화정책은 그 초점이 문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다. 문화 자체가 아니라 문화 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다. 자, 국가 그리고 국가 문화 조성의 대상은 모든 문화, 엘리트 문화뿐만 아니라 서민문화, 대중문화 다 포함된다. 자, 민족문화유산형의 헌법적 보호법이게 이제 존속보장, 가치보상, 가치보상 포함되냐? 아니다. 자, 민족문화를 보호하고자 하는데 경우에 이에 관한 헌법적 보호법이건 민족문화유산의 존속 그 자체를 보죠. 그렇죠. 문화유산은 그 존속을 보장해야지 훼손동에 대한 가치보상 이거는 필요 없죠. 훼손돼 버리면 이제 민족문화유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없어진 실적인 관련이 없다. 그래서 가치보상 있는지는 이제 재산권이랑 관련된 거예요. 자, 헌법상 전통문화 개념이 역사성과 시대성을 고려한 해석. 자, 그쵸. 전통, 정통문화란 이제 역사성과 시대성을 띈 개념으로서 헌법의 가치지성. 자, 이런 걸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해야 된다. 자, 과거가 아니라 이제 역사성과 시대성을 띈 개념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의미가 아니라 오늘날의 의미로 포착해야 된다는 거죠. 특히나 이제 가족제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그게 전통 문화가 될수 있겠지만 이제 오늘날의 의미로 봤을 때는 또 아닌 게 맞죠. 그렇죠? 양성이 이제 차별이 많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날 의미로 포착해야 한다. 오늘날의 의미를 해석했으면 전통 문화 이런 규정을 가지고 그것이 또 화폭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 거죠. 자, 국가의 부당정치 원칙. 자, 불편부당 봤죠? 어느 한편에 치우치다. 치우치지 않고 무리를 짓지 않는다는 거거든. 정치적 견해에 따른 차별 금지. 자, 국가의 부당정책은 불편부당의 원칙에 따라 하야한 바 모든 국민은 정치적 관계없이 문화표현 활동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